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듀오 결정입니다. 요즘 비담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비담이 처음 나왔을 때 같이 나온 캐릭이 있죠? 바로 권호인데, 요 둘의 관계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현재 권호는 산적으로 나오고, 비담은 화랑으로 나와 있어서, 화랑이 산적 두목을 잡아버리자마자, 이 둘이 원수 사이가 돼버렸는데, 출시도 같이 됐었고,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를 좀 끌었었던 우리 캐릭들이라서, 이렇게 원수 결투장이긴 하지만, 듀오로 구성을 했습니다. 비담 같은 경우는 일단 각성도 돼서 스택도 괜찮은데, 일단 템 같은 경우는 결장 세팅으로 그대로 끼고 흡혈만 이렇게 하나 교체를 해준 상태고요. 그리고 권호 같은 경우도 요즘 템을 껴놓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같이 원수 결장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풀템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속속에다가 생생으로 착용을 해서 좀 튼튼하게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직사는 일단 이로운 버프 해제 들어간 걸로 끼고, 그리고 보석 같은 경우는 흡혈에다가 막기까지 끼고, 하나는 피해량으로 끼워서 데미지가 좀더잘 나올 수 있게 세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스탯이 좀 낮다 보니까 이렇게 전용 장비 중에 그나마 스탯이 좀 괜찮게 나온 방어력을 1강을 해서 방어력이 102도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권호가 세팅이 돼서, 이렇게 스탯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각성 전이고 좀 구캐릭이긴 하지만, 일단 생명력은 8000, 마법력은 3700으로 세나 46레벨 정도의 공격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력이 좀 낮기는 하는데, 이렇게 1950까지 세팅이 돼서 호랑이의 원조 권호 세팅 완료. 강등되고 첫 번째 플레 상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2000점 상대로 일단 카일 공대기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일단 플스 같은 경우는 극딜로 세팅을 했는데, 지금 권호한테 치명타 감소도 있고 그리고 또 막기 감소도 있기 때문에, 극방으로 하는 것보다 극딜로 해주는 게좀더 효율적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극딜로 벨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생존기 같은 경우는 건호가 한번 부활이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두번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단 같은 경우는 무효로 생존을 하기 때문에 초기 때 얘네 둘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템은 훨씬 더 강력해진 상태로 실력 먼저. 자, 일단은 한조의 호랑이 부어터 앞줄 다 잡고 두명 남은 상태. 하지만 호랑이의 원조는 바로 건호라는 점. 엑스맨처럼 갈퀴를 끼고 있긴 하지만 호랑이를 또쓸 수가 있죠. 스킬 아이콘만 보더라도 우리 권호가 5인 공격을 할 수가 있는 호랑이이기 때문에, 호랑이 아들 권호랑 이제 2대1 상태. 즉사 한번 들어갔고, 지금 한번 남은 상태 좋습니다. 귀엽네. 기간제보다 더 귀엽구만. 마무리는 권호로 할수 있겠다. 한번 살아나고 무효 지우고 속공 아님 스킬 치명타 휘두르치기로 드디어 승리. 요번엔 델론즈 공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역시나 플레 구간은 그나마 좀 할만한 것 같아서 이제 좀 괜찮은 승률이 나올 것 같은데, 태전포화부터 2턴감 요렇게 넣고, 그 다음에 호령까지 넣게 되면은 지금 4턴감이라서 멜키르나 엘리시아 같은 캐릭터의 면역 전부 다 지울 수 있는 완전 개꿀 조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7피 남아서 살았어. 버궁심화부터 무효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자, 호랑이 스킬 2개 활성화된 상태. 자, 아이콘상으로 훨씬 더 무서워 보이는 건 바로 신령이죠. 자, 신령부터 두목을 잡고 그 두목에 신령을 발사한다. 자, 신령의 화살. 와, 퍼드라켓 깔끔하게. 오, 부사 상태 조심. 좋습니다. 호령으로 한 방에 잡을 수 있나? 진짜 호랑이는 나다. 그러고 보니까 얘 육성 불사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드디어 두 번째 승리를 해낸 상태로 이번엔 방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사가 3개나 된다는 점. 반사 덱 상대로는 역시나 노답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붙어봐야죠. 제 입은 한번 잡아본다. 자, 호랑이로 용잡기 도전. 원조 호랑이 출동. 호랑이 콤프로스트, 원조 콤프로스트로 좋습니다. 호랑이가 반사돼버리니까 답이 없죠. 세번 차감. 남은 거는 비담 스킬 두번 차감에, 오케이, 하나 잡고 불사 상태로 반격 조심. 제이브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발렸구만. 건우도 마지막 부활이고, 지금 둘다 마지막 부활이라서, 살아남았나? 일단 신령은 활성화 됐지만 둘다 마지막 부활 상태 좋습니다. 하나는 잡았지만 혼자 남은 호랑이 실패. 두명 잡고 끝. 이번에도 카일 공대기인데 또 반사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에반에도 계속 들어가 있어서 무효 깎인 상태로 회전포화 두번 차가 건호 4분의 1 깎인 상태. 2턴감으로 일단 호랑이 한번 때려봤고, 이게 호랑이가 원조 호랑이긴 하지만 지금 스킬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공덱 상대하는데 그렇게 좋지가 않죠. 예전에는 면역 메타가 잠깐 있었던 시절에 나왔던 권호기 때문에
탄산 조합도 한방에 굉장히 강력하긴 했지만 요즘에는 전부 다 1연타 차감이라서 공대간테도 애매하고 방대간테도 딜이 좀 부족한 우리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침묵은 일단 피한 상태 실력 활성화. 두 번째, 요즘 대세의 실력 호랑이 출동. 오케이, 세 명 잡고 마지막 부활. 아, 졌다. 볼 수 없죠? 아, 마지막 부활 상태. 어? 설마 1대1 상태. 기간제 카일이랑 호랑이의 1대1 대결. 4번 차감하면서 1번 남은 상태. 설마 이거를? 자, 2대1은 설마 우리 건우가 캐리하면서 원조 호랑이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초갑은 요것만 견디면 돼. 추대면 들어왔고, 추대면 안 들어오면은 이제 실령 들어간다. 아, 실령이 아니구나. 호령이다. 호령 플러스 실령. 요게 바로 진정한 원수 결투장. 원수 기간제 없애면서 승리. 그래도 어느 정도 승률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2000점까지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괜찮은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태전포와 또 사뿐하게 맞고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소령부터 2턴감이죠. 엘리시아 면역 제거와 함께 2턴감. 실비아가 약간 무섭긴 한데 조심해야 돼. 기간제다. 세번 차감. 아, 나카라니. 연승은 좀 힘든 것인지 일단은 쿨증가 들어가고 폭공 한번. 아, 발렸다. 두번 차감, 네번 차감이죠. 아, 이거 완전히 발렸네. 스킬 쿨도, 오, 살았네. 몰라 이거. 그렇지, 이게 바로 면역 찢는 산산조각이죠. 면역을 산산조각 내버리면서 4대2 상태. 하지만 마지막 부활이었나? 아, 이 어렵네 이거. 한번 부활 들어왔고, 아, 파긴사살까지. 연승은 힘든 건가? 다시 2200점대로 떨어진 상태로 요번에는 카린방 덱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포권이 들어가 있는 상당히 특이한 덱이죠. 에반만 잡으면 할만해. 와, 카린 잡았어. 속공으로 여포. 크리스 힐 시켜줘봤자 또 잡으면 된다. 산산조각은? 이게 카린한테? 와, 저격 보소. 카린 순식간에 저격. 이게 바로 호랑이의 힘이지. 호령까지 연속으로 해제시킬 건 남아있어야 돼. 지금 2턴감이 전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크리스를 잡을 수가 없죠. 좋았어. 치명타 감소 때문에 우리 강력한 여포마저도 막히밖에 뜰 수 없는 상태. 거공기까지 들어간다. 90% 체감으로 썩 바로 크리스 잡고 여포 실피 상태. 건우가 마지막 부활인가? 건우 부활 상태가 첫 번째 부활 좋습니다. 실력 남은 상태. 두 번째 실력까지. 실력 듀오, 호랑이 듀오 들어간다. 카이도 있긴 하지만 걔는 지금 아스드 캐릭이기 때문에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상태. 빙결 특집으로 아스드 빙결을 한번 더 모아볼 생각이긴 한데 템을 어떻게 다 끼워주고 있냐. 좋았어. 2대1 상태로 토생시키기 전에 이기면 된다. 조심. 흡혈로 살아야 돼. 살리면 안 된다. 살리면 안 돼. 잠깐만, 살리잖아 이러면. 아, 잠깐, 괜찮아. 퇴전포가 돌아오고 있어. 퇴전포가 2턴감 올킬 들어간다. 그렇지, 좋습니다. 끝났네. 2턴감 들어가면서, 어, 잠깐만, 잠깐만. 1대1 상태 조심해야 돼. 한턴 남았어. 한턴만 더 보면은 호랑이 또 들어간다. 확인사살. 너네도 확인사살하면 나도 확인사살 들어간다. 호랑이의 힘으로 승리. 다시 2300점으로 올라온 상태. 연승을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자, 드디어 오랜만에 반사가 없는 덱이죠. 요러면 할만한데 태전포부터. 일단 공덱이면은 무효화를 비담이다 깎아놓고 마무리를 우리 건호가 해주는 식으로 해야지 안정적인 승률이 나오는 상태라서. 자, 일단은 요렇게 죽으면은 또 거군까지 들어가죠. 자, 이렇게 다 빼준 상태로 좋습니다. 앞줄 2명 삭제. 델런즈 것도 다 제가 끝났고 카일 것도 좀 차감한 상태. 요것만 견디면은 살아남나? 설마 실피 상태로? 와, 됐다. 실령. 그렇지. 기출 깔끔하게 정리하고 한 번 더 캐리해보자. 구원호만 남기면 된다. 조심해. 상대편도 화랑 있어. 조심. 아, 잠깐만. 귀엽네. 자, 권호가 마지막 부활. 오, 좋습니다. 하나 잡고 무효 제거 상태. 그렇지, 호령 들어간다. 원수로서 원수를 제거해버리겠다. 이게 바로 EJG. 한 번 더 마지막. 어, 잠깐만.
부심 별로 없네. 그렇지 산산조각 사뿐하네. 요번에도 막차 들어가면서 2연승인가? 요번에는 실비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2연승까지 해낸 상태라서 3연승까지 한번 달려봐야죠. 자, 이렇게 실비아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부터 반반 세팅이 됐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아... 선스킬 다 망친 상태. 이게 비담 스킬이 먼저 들어가면서 앞줄 무효를 다 제거를 해줘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승률이 나오는데 아 일단 건호 첫 번째 부활 좋습니다. 유리가 마지막 부활이고 지금 실비아가 이제 턴감을 계속 시켜줘야 되는 상태라서 좋았어. 호령 아 약공 보수 좋았어. 앞줄 정리하자. 좋습니다. 앞줄 깔끔하게. 자 2대1 상태 좋아. 흡혈로 살아남으면 돼. 잠깐만 아 얘 왜 이렇게 쎄. 네, 흡혈로 버텨보자. 좋습니다. 거의 풀피. 어 아 얘 왜 이렇게 쎄. 와 3연승은 힘든 것인지 역시나 또 2200점대로 떨어진 상태로 요번엔 이상한 방덱이 등장을 했습니다. 피증으로 딜러가 2개나 사용이 된 상당히 특이한 덱이죠. 거기다가 지금 피증이 3개까지 겹쳐버리면서 3피증 방덱 코리용으로 한번 지우고 면역까지 제거 완료. 실 조심 반사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리나 뭐 약하구만. 조각으로 아 얘 때리지 말고 저 살아. 오케이 아 뭐야 이게 산삼 조각 나버렸죠. 클로가 다 부서져 버리면서 엑스맨한테 하나 빌려야 되겠구만. 좋아서 4명 남은 상태로 실피 조심. 아 건우 좀 살리라고. 불안불안한 상태. 오 살았어. 자 이제 버프가 들어간 상태로 올치명으로 때려 패버리면 되지. 좋습니다. 비담 다 제거됐냐? 이야 깔끔하게 다시 2300점으로 회복된 상태로 방덱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거는 진짜 제대로 된 방덱인데 크리스가 보호진영을 이용을 했고요. 2턴간부터 뭐 피 왜 이렇게 많이 깎여. 그렇지 어 피 깎이는 거 보소. 카리만 잡으면 이길 수 있겠다. 그렇지 와 후려치기로 마지막 부활 상태. 직사 피해주면 좋습니다. 먼지가 되어라. 와 피 깎이는 거 보소. 쭉쭉쭉 깎여버리는구만. 녹스까지 잡으면 필승하겠다. 살았어. 아 왜 또 때리냐. 첫 번째 부활 거궁이로 와 딜 보소. 혼자 남은 크리스. 아 잠깐만 근데 지금 턴감이 없다. 아 뭐야 설마 여기서 살리면 안돼. 살리면 안돼. 어? 와 해제가 다시 점수 회복된 상태로 델론즈 공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와 2연승을 아까 겨우 해냈는데 요번에도 과연 연승이 가능할 것인지. 요번에도 공대기인데 지금 면역 캐릭터가 둘이나 있죠. 요런건 조각으로 다 찢어버리면 된다. 아 뭐하냐 멍청아. 호랑이 가면도 안 썼는데 에이스 덤으로 한방 조심해야죠. 32렙인데 지금 앞줄 풀버퍼. 어 침묵 하나. 아 그만 좀 괴롭혀라. 태전포화까지 좋았어. 1피 제거하고 한번 더 속공. 아 실령. 아 잠깐만 건우 마지막인가? 아 또 떨어지나? 아 몇 개 써 이거 혼자 남은. 아 이걸 또 루리한테 2300, 2200 왔다갔다 하는 상태로 요번에도 반사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애매한 공덱이 등장을 했습니다. 반감이 없는 덱이라서 버틸만 하죠. 귀엽네. 막기 쳐서 좋아. 호령으로 일단 먼저 면역부터 지우고 깔끔하게 면역 지우고 반사 조심. 살았어. 속공. 아 참격이 또 건호가 이제 첫 번째 부활인데 태전포화나 거공이라 바로 잡아야 돼. 불산 아직 하나 남은 상태. 좋습니다. 반사 또 부활 실령 들어왔어. 실령으로 지금 들어가면 왠지 다 잡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어 살았다. 아 침묵이라니. 어? 오 좋습니다. 와 연타로 쪄는구만. 산산조각은 쓸데없이 원수인 건 알겠지만 앞줄부터 때려야지. 살았어. 피 약간 깎인 상태. 아 지금 이러면 비담이 죽어버리는데 부사 있나? 좋았어. 잡아 반사 잡아. 그렇지 좋습니다. 거궁 남사 좋아 깔끔하다. 어? 아 딜 부족이야.
실력 쓰면 이길 수 있다. 피 채우고. 어? 아, 뭐야. 저거 걸어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깨지, 이거? 불사는 일단 마지막 골 같은데. 실력 돌아온 상태. 아, 이것만 살면 호령 쓸 수 있다. 지금 딜량이면 혹시 몰라. 3대1 상태를. 호령 들어간다. 원조 호랑이 나가신다. 원수 때려 잡아버리면서 1대1 상태. 설마 이거를? 와, 3대1 캐리.